네, 반갑습니다. 정진만입니다. 21세기의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강에서 한인 12분국 12분국의 건국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6강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12분국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한테 와닿는 가장 알기 쉬운 나라부터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리국입니다. 비리는 영어로 비리 되죠. 비리가 뭐냐? 광명입니다, 광명. 이 비리는 인도 유럽어 경음화로 하면 피리가 되죠. 피리, 피리. 피리, 피르, 페르, 파르. 다양하게 변형이 되죠, 이렇게. 인도 유럽어로. 그리고 광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고대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고대에 그 특히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그 사람들이 루비안으로 불려졌습니다. 여기에서 위, 왜, 와 이런 것은 북아프리카에서 사용되는 표기법입니다. 아버지를 뜻하죠. 왜는 배와 같고 배와 같고 와는 바와 같고 바와 같고 인도 유럽으로 파가 되고 이거는 폐가 되고 파가 되죠. 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루비안 사람들, 아버지 사람들. 앞에 루는 뭐냐? 1강에서 1강 2강에서 언급했습니까? 태양입니다. 태양. 이 태양을 이집트에서는 라라고 불렸어요. 라의 변형이 루예요. 태양의 아버지 사람들 루비안이라고 불러요. 루비안. 이 종족이 고대 터키의 종족입니다. 고대 터키 종족이에요. 그 루비안 문서에서 해독을 해본 결과 이 비리국이 기원전 8000년, 7000년, 8000년 전에 있었다 라고 루비안 문서 고대 기록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학자들이 프랑스, 독일 학자들, 미국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리국이 있었는데 이 비리국이 문명이 자체적으로 있었는데 이 비리국을 통치한 나라가 누구냐? 통치한 사람들은 하티안이라고 불렸어요. 하티 사람들. 그럼 태양의 머리예요. 태양의 머리 사람들이 통치를 했다. 성경에 보면 고대 특히 종족을 뭐라고 불렀냐면 헷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하티안하고 헷이 다릅니다. 하티안은 통치한 종족이고 헷 사람들은 바로 루비안 사람들이에요. 그 루비안 고대 기록에 의하면 하티안과 헷은 별개다. 별개지만은 친척 그룹으로 분류되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티안 사람들이 바로 고조선 종족이다. 고조선. 헷 사람들은 고대 루비안 사람들이면서 고대 특기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고대 특기 사람. 그래서 고조선은 고조선의 한 축을 고대 특히 루비안 사람들이
마한의 축을 맡았다. 왜? 고조선은 사만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한, 변한, 진한으로 이루어졌죠. 예.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사만 광경제로 고조선이 통치를 했다. 그 중에서 고대 특히는 마한의 축을 담당했다. 그것이 제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고대 특이 종족이 어떻게 활동했느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대단한 그 사람들이었어요. 고대 특이 종족 중에서 그 루비안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루카 혹은 루카 이 종족이 등장합니다. 이 종족은 나중에 이집트와 전쟁을 하게 되죠. 이집트하고 전쟁을 합니다. 고대 기록을 보면 이집트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루카 사람들이 핵심이 되어요. 핵심이 되어가지고 동맹군을 이끌고 동맹군이라고 하면 고대의 동맹군이라고 하면 환단고기의 단군 세기에 기록된 구한입니다. 구한. 동맹군을 구한이라고 단군 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집트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 람세스 3세의 빈소사원 기록에 구문으로 표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문이나 구한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빈소사원 기록에 구문으로 기록이 되고 그 부조 그림에 활을 아홉 개를 그려놨어요. 아홉 개. 활 아홉 개. 활 잘 쏘는 종족이라는 거죠. 그 누굽니까?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맹군의 핵심은 루카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항해술이 뛰어났다. 이집트 기록에 보면 항해술에 뛰어난 선원들이 많았고 배를 잘 만들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추측이 돼가지고 구문 동맹군을 이끌고 나중에는 이집트 본토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필자는 한단고기에 이러한 기록이 누락됨으로 해서 어느 누군가 일부러 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위작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고대 터키 동맹군의 이 싸움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었고 카데스 전투, 그 유명한 카데스 전투가 약 14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인류 최초의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 카데스 조약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나서 이집트하고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는데 이 카데스 조약문에 보면 다양한 그 설명이 나옵니다. 다양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이 환단고기 내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위작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루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이집트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하게 된 내용은 다음 또
30강이나 40강이나 50강이나 그때 되면 또 상세하게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빈화국. 빈화. 피니키아들을 이야기하죠. 예, 빈화국은 예, 레바논,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문화와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라고 그러면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그 위로 올라가면 차드도 있고 다 있겠죠. 이제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와 지중해를 잇는 그 문명인데, 또 혹자는 우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우르국. 우르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르는 거룩한 태양. 이렇게 되겠죠. 아, 이러한 것은 나중에 이런 문명들이 형성되고 난 뒤에 본서의 46페이지, 1권의 그 46페이지에 보면 쿠르간 가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쿠르간 가설도 이것만 설명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예, 빈화국을 설명을 제가 그 집빈화국은 지중해 문명이다. 쉽게 얘기해서 지중해와 레반트의 문명이다. 지중해와 터키를 연결하고 터키를 연결하면서 시리아, 요르단, 그 다음에 지중해 도시국가, 지중해 도시국가가 뭐 티레 뭐 등등 뭐 도시국가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자면 이집트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 지중해가 요거 지중해가 여기 지중해 도시국가가 여기 있었어요. 요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예. 여기 페니키아 지중해 페니키아 문명이고 이리로 가면 시리아가 있고 이쪽으로는 고대 히타이트. 고대 터키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가 북상 정책을 펴가지고 야금야금 잠식을 하게 됩니다. 잠식을 해가지고 이 지중해 거는 다 먹어버려요. 이렇게 이집트가 지중해 거는 다 먹습니다. 기록에 보면요. 다 먹고 시리아까지 넘보면서 터키까지 지금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불가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한 동맹군을 소집하게 되는데 마한 동맹군이 바로 구한을 출병시키는 거죠. 구한이죠. 구한인데 이집트 기록에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한 동맹군이 어디서 연기를 어디까지냐? 마한 동맹군이 지금 세계의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만 동맹군이 이집트를 공격하게 된 배를 타고 수십 척의 배를 나누어 타고 이집트 본토까지 공격하게 된 구한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첫째, 리비아 왕이 직접 참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6,0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6,000명. 리비아가 만의 동맹이었어요.
그다음 그리스의 크레타. 크레타 사람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남부. 남부의 세르데나. 세르데나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한의 영역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마한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알제리를 포함해서 그리스 남부와 이탈리아와 그 다음에 조지아권, 그리고 아프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루어지는 중앙아시아와 네팔과 티벳을 아우르고 몽골까지 포함되는 대제국이 바로 고조선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마한이 형성되고 변환과 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조선이라는 대제국은 고대에 바로 스키다이 문명이다, 이래 보는 것이죠. 스키다이 문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별도로 제가 강의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BC 1286년경에 당구 세계에 나옵니다. 색불류라는 사람이 소태당군을 추방합니다. 소태당군을 축출해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당군을 쫓아내고 자기가 칸이 됩니다. 칸이 돼요. 여기 기원전 정확하게 1286년이니까 13세기죠. 그때부터 고조선은 스키다이 제국이 된 거죠. 스키다이 제국이. 스키다이 제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다시 기록을 살펴보자면 이집트가 북상해서 지중해의 페니키아 제국을 전부 다 접수를 하니까 시리아까지도 넘보고 히타이트까지도 이렇게 잠식하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마한 동맹군이 출병해서 이집트 본토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 유명한 카데스 전투도 있고, 터키 동맹군과의 그 전투는 별도로 제가 다른 시간에 별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참조로 46페이지의 마리아 김부타스의 쿠르간 가설, 이거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아, 마리아. 마리아 김부타스라는 여류 인류학자입니다. 그 유명한 쿠르간 가설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유라시아 지역에 산재해 있는 쿠르간이라는 묘, 무덤. 무덤군이라고 그러죠. 무덤군. 네. 쿠르는 칸입니다. 칸이죠. 칸의 집단이죠. 네. 칸의 집단이 됩니다. 해석하자 하면. 그런데 쿠르간이라는 그 무덤군을 연구하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 북부로부터 기원전 35에서 40세기경에 쓰나미처럼 발칸 반도와 그리스 남부로 쓰나미처럼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아마 기후 변화로 제가 추측됩니다. 천재지변, 지진이나 해일이나 화산활동 혹은 그런 기상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흑해 이남 쪽으로 발칸반도 쪽으로 이렇게 남하를 한 것으로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35세기, 40세기경인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 일파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아브라함 거룩한 강명의 태양 사람들, 태양 어머니 사람들, 아브라함. 아브라함 일파가 그때 형성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35, 40세기 경에, 지금 쿠르간 가스레스 이야기하는 그 시기가, 그 시기에 단군세기나 기타 우리 한단고기 기록된 것을 종합해서 보면 방고의 남하로 봅니다. 방고. 방고의 남하가 바로 쿠르간 가스레스 이야기하는 그 남하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방고가 무리를 이끌고 남하했다는 기록이 한단고기에 나옵니다. 그 남하가 마리아 김부타스 여류학자가 이야기하는 쿠르간 가설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 아브라함 일파가 터키의 아라라산을 넘고 시리아의 하란을 거쳐서 갈대 우르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 성경학자들이 다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현재 그렇게 통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파가 바로 누구냐? 유태인이죠. 예. 그리고 유태인이 남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에 제 책 5권의 상세히 나옵니다만은, 제가 그 유태인이 묘족의 일파라 하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을 하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 유태가 유태일이 됩니다. 머리 사람들이에요. 머리 종족입니다. 머리. 유대 혹은 유태 같습니다. 머리 종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일파가 가면서 우리의 삼신 칠성 사상과 12분국에 대한 12지파와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 가지고 지중해로 들어간 거예요. 유대왕국 쪽으로 가서 자기네들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용어에 제가 그 히브리어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대왕국의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가 언어학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연구한 결과 유태인은 묘족의 일파다. 묘족의 일파라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도 유태인들 중에 한 교파는 강강 수월례를 결혼식 날에 사람들이 환무를 춥니다. 환무. 둥글게 춤을 춥니다. 모여서 삼삼오 많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환무는 아프리카에 가면 있고 네팔에도 환무를 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명절 같은 데 되면 수백 명씩 손에 손을 잡고 환무를 춥니다. 둥글게. 이 환무는 우리 환단고기에 보면 환무 춤이 지신밟기라고 해서 땅 밟는 걸 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 그것이 처음부터 퍼진다는 거죠. 아프리카로 해서, 네팔로 해서, 남미로 해서 다 퍼진다. 예, 유태인들로 해서 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태인에 대한 그 별도 상세한 또 설명은 제가 아마 본 한 300강이나 400강 정도 될 때 아마 특별하게 발췌해가지고 따로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 동맹군 이런 것을 떠나서 마리아 김부타스의 쿠르간
가설로 보면 거기에서 벌써 고대 터키 종족이 이제 고조선의 제후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수메르 혹은 수메르. 이거는 워낙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뭐 이야기를 안 한다 하지만은 특히 51페이지, 본서 1권의 51페이지에 보면 그게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문명이 이렇게 지역에 지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1페이지군요. 예예. 거기에 보면 메르가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르가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문명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파키스탄 펀잡. 펀잡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펀잡을 중국에서 뭐라고 표기를 했느냐면 풍의로 되어 있고 규원사화에는 풍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풍의 맛백자, 풍백. 풍의는 오랑캐자죠. 이렇게 해가지고. 풍의. 풍의족 혹은 풍백이라고 합니다. 중국 기록에 의하면 노자가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펀잡 사람입니다. 노자가 펀잡 사람이고, 우리 고대 기록에 보면 우와 순이 나오는데, 우순 역시 풍의 사람입니다. 이 풍의족이 누구냐면, 바로 펀잡을 이야기하는 거죠. 펀잡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풍이라고 기록됐는데 또한 중국 기록이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제풍 사람이라고 그래요. 제풍. 제풍이면 제는 여러 제자, 잡달 제자, 여러 가지란 말이죠. 여러 가지 바람이 분다. 왜 그러느냐. 펀잡에는 강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강이 다섯 개 있다 보니까 바람이 여기서 불기도 하고 저기서 이쪽으로 불기도 하고 이쪽에 불기도 하고 이쪽에 불기도 하고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풍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사투리에서 이 펀잡이 나옵니다. 한번 설명해 볼까요? 사투리에서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표준어로 번잡. 경상도 사투리로는 분잡. 아이들이 막 쫓아다녀가면, 야, 분잡하게 하지 마라! 분잡. 야, 분잡다! 이리 와! 분잡다! 하지 마! 표준은 번잡인데, 번잡이 펀잡입니다. 번에서 폰으로 막 바뀐 건 없어요. 같습니다. 왜 번잡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을까요? 우리 언어에 번잡이 왜 등장했을까요? 그것은 강이 다섯 개다 보니까 정신없다는 거죠. 동풍이 불고 한쪽에는 서풍이 불고 북풍이 불고 막 들쑤시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잡이라는 용어가 생겼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녹아있는 이런 글로 볼 때 고대의 펀잡 사람, 오늘날의 파키스탄이죠. 펀잡 사람은 남이 아니고 같은 울타리에 사는
고조선의 종족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아직까지 살아있는 우리말에 녹아있는 이런 용어를 통해서 고조선 사회의 동맹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살았다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그 사람들 전부 다 아랍 사람들이 지금 차지해가지고 아랍 사람들이 되었지만 고대에는 묘족들이 검은 머리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 그 세계 고대사를 갖다가 지금의 잣대라 지금의 생각만을 가지고 재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 고대는 같이 울타리를 열어놓고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하나의 가치 이념, 광명사상, 하늘사상, 삼신과 칠성을 신봉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형제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사회동포를 이야기해요. 사회동포. 사회동포가 바로 오색인종, 오색인종이 더불어 살았다는 오색족이죠. 오색인종이 더불어 살았다는 것을 사회동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규원사화에 보면 동쪽에 구족, 북쪽에 북적이라고 그러죠. 북적, 북적 팔족, 서융. 융이라 그러면 글자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서융 칠족 남쪽에 남만이라 그러죠. 그리고 육족 이렇게 구분한 것은 아마도 춘추 시대 기원전 한 5세기 경에 공자가 분류한 오랑캐 이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고조선의 맹방이며 만의 축을 맡았던 고대 터키 비리국 그리고 고조선의 영토이기도 하였던 지중해권 고조선의 초기 고조선 초기에 고조선의 영토였어요. 이거를 이집트한테 뺏긴 거지 결국은 잠식을 당해가지고. 이집트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고조선 강화는 중앙아시아에 있었단 말입니다.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야금야금 먹어치워가지고 결국은 전부 다 점령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해서 전쟁이 불가피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고 다음에 또 제가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